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의 일상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세계적인 관광지에 황금알 같은 요지에 있는 아름다운 차박지 이야기인데요. 해외보다 멋진 이국적인 항구, 황금알 차박지의 차박 캠핑 스타일, 낭만적인 해변의 환상적인 야경과 함께 차박지 주변의 상권 및 화장실, 주차장 등 차박여행 편의시설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뚱땡이가 신거제대교에 올라 예쁜 하늘을 날아서 통영에 들어섭니다. 우회하지 않고 도심 한복판, 그 시절 그리움을 찾아 들어선 곳, 역시 통영의 코어는 불황을 모릅니다. 변함없이 거북선이 바다를 지키고 있고 꼭 고향에 온 기분이에요.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통제영에서 유래된 통영, 도시의 중앙시장 앞을 지나며 곳곳에 서려있는 부부의 옛 추억들을 호출해봅니다. 통영 반가워! 뚱땡이가 오늘의 목적지 도남 관광지 트라이애슬론 광장에 도착했는데 입구 쪽에 차분하게 캠핑카 차박존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헐, 공원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데요. 일단 뚱땡이랑 해안 쪽 공원을 모두 둘러보기로 합니다. 요즘 이곳 도남 트라이애슬론 광장이 통영의 이국적인 바다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옆에 커다란 공용 화장실도 있고 음식점, 편의점 등 광장 주변 차박 편의시설이 최상이어서 전국에서 몰려든 통영 시내와 주변 섬 여행을 하려는 차박러들 사이에 하루 이틀 쉬어가는 차박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빙 돌아서 국제음악당 옆에 왔는데 오예! 완벽한 노지에 둥지를 틀고 계시는군요. 멋지십니다. 와우, 넉넉하게 넓은 노지여서 마음껏 피칭을 한 모습들이 시원시원해요. 아직은 시설물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이곳 노지에서 무리 없이 차박과 텐트 캠핑이 가능할 듯 합니다.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잘 개도하고 관리해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 도남 관광지는 통영 미륵도 관광 특구내에 있는 해상 관광단지로 지금 세계적인 해상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는데요. 관광지 내에 마리나 리조트와 유람선 터미널, 통영 전통 공예관, 음악 분수 휴게광장을 비롯하여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있답니다. 저는 평일이어서 비교적 한가하고 먼지 없는 광장으로 돌아와 하룻밤 신세질 준비를 하고 관광지 구경을 갑니다. 통영 도남 관광지가 동양의 나폴리라는데 개인적으로 나폴리는 해변에서 이렇게 차박을 못할 듯하니 이곳이 나폴리보다 헐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다란 화장실도 잘 관리되고 있고 애견 동반까지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굿. 아까부터 저 요트들이 자꾸 손짓을 해요. 아휴, 건물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전통 정자가 멋스럽게 폼을 잡고 있는데 어디 보자, 정자가 요트가 떠있는 바다랑 주변 풍광과 잘 어울립니다. 이곳은 앵커 포토존인데 바다로 추락 경고판이 있어요. 헉! 그러고 보니 안전펜스가 없어요. 산책로 주변이 점점 이국적인 항구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아하, 여기가 통영 요트타운이에요. 어쩐지. 와, 멋집니다.
한 대 갖고 싶어요. 쩝. 요트 학교를 돌아서 여객 터미널에 왔는데 여기에 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큰일입니다. 갑자기 지난해 다녀온 연화도가 그리워집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섬 연화도 고정 댓글로 영상을 링크해 드립니다. 곳곳에 상가가 성업 중이고 평일이어서 항구 주차장이 헐렁합니다. 한때는 이곳 전통 공예관 화장실 앞 공간이 차박 천국이었다고 해요. 어쩌다가 펜스가 쳐졌는지는 뭐 짐작이 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곳을 잘 사용하고 아껴야겠어요. 오잉! 특이한 캠핑카가 시선을 확 붙들어요. 멋집니다. 오늘도 어느새 해가 지는데 사실은 소문이 자자한 명품 노을을 기대했는데 오늘은 구름이 두꺼워서 노을이 없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저는 미련을 떨치려 어슬렁어슬렁 밤 산책을 갑니다. 밤이 되어 차박 차량이 조금 더 늘었어요. 와, 뭐지요? 한밤중에 이벤트를 하나 봐요. 궁금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액션이 없어요. 제가 다녀갔으니 오늘 밤 연인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날라리가 도남 관광지 창공을 종횡무진 날아다닙니다. 지금 날라리가 다가가고 있는 연필 등대는 통영이 배출한 다양한 문학적 인물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되었는데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힘찬 기상을 상징한다 하고 혁신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건축 작품처럼 보입니다. 등대는 4초에 한 번씩 녹색 불빛을 뿜어내어 도남항을 오고 가는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불빛을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모아 후세에게 바른 길을 비춘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답니다. 올 때마다 여러 가지 미련이 남아 꼭 다시 오고 싶은 통영입니다. 여기까지 통영 도남 관광단지 차박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